이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위원회를 별도로 세워서 지방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7일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과 관련된 보도 자료에서 문체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10년 차례 논의를 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기정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 회의록에 따르면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전체 페이지 수는 총 9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회부터 4회까지의 위원회 회의에는 전체 내부 전문가가 참여한 것이 아닌 문체부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외부 인사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비서관 출신 인사 1인을 포함한 2인이 참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5월 14일경인 제3차 위원회 회의 시 문체부가 이미 소속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 지역 공모는 불가하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 회의록입니다만은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문체부 실장, 국장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담당 실무자까지 모두 참석해서 특별강 그릴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3차 회의록에 보면 아마 문체부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성명이 밝혀지지 않은 한 관계자가 그릴 부지 선정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뒤에 돌아가서 다만 지역 요구를 감안해서 선정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이라면서 지방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에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역시 문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문체부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관계자는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시에 지자체 과열 경쟁으로 공모가 한달 만에 된다는 바 있음을 언급했고 유독 측이 지역도 작가 맥락에 따라서 별도로 지방의 5개 지역 미술관에 기재관만 있어 특정 지역의 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응급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자가 2016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국립한국문학관 지방공모의 실패 사례 등등한 것은 미술관 건립 부지 논의 시 지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이날 3차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출신 외부 위원은 위원회에 포함되기 바로 직전 발까지 청와대 근무 중에 있었던 만큼 정부의 지방배제 가이드라인 조치가 청와대와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청와대 출신 외부 위원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시절에 문화체육정책관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상 그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해가지고 서울의 입지를 결정한 거라 여기 알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3차 회의 일주일인 5월 21일 황희 문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은 많이 볼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데 미술관을 지방에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유치 경쟁 과열 등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이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배치 입장을 공유했는데 이는 이미 그 5월 초에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던 지방 배제 서울 입지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운영 초반부터 이미 지방 배제라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후에 활동한 전문가 위원들은 사실상 구색을 맞추기 위해 덩어리를 쓴 것에 불과했고 실제 구성된 전문가 위원들도 모두 수도권 인사들로 구성되어서 지역을 또 지역 문화를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한 참석자가
지자체 공모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정치적 이슈화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데 이것은 이번 이건희 미술관 입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년 예선과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고려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홉 차례 회의에 회의록 어디를 살펴봐도 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입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비수도권과 수도권 입지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사전 실제의 지방을 배제하고 답정례식으로 서울 입지 결정을 내린 것은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전 47곳의 지자체와 지방에 사는 2,800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방통행식의 결정이라면 앞으로 신설되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은 도대체 지역에 입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왜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공공기한 시방 이전은 이런 문화, 체육시설의 수도권 입지 결정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예술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 예술청을 두고 리옹, 니스, 발로이 등 문화 예술 거점 도시를 근역별로 육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공평한 문화 향유기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모든 것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시키려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7일 문체부가 서울 입지를 발표하는 선거판 근역별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은 지방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영평이자 지역민들의 분노를 잠시라도 잠재우기 위한 무화용으로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로 공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불균형적인 문화향유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이나 현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애초부터 지방 건립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 문화예술 정책 실상에 강한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 결정을 당장 처리하고 수도권을 배제한 모든 지자체가 공정한 공모와 투명한 심사를 통해 건립이 결정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